안녕하세요. 오늘은 내포 신도시와 가까운 충남 홍성군 홍부구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녹음 사이로 멀리 내포 신도시가 보입니다. 신도시 너머에도 겹겹이 홍성의 산들이 보이는군요. 토지를 접한 곳의 왕복 2차선 도로가 시원하네요. 내포 신도시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지목이 임야인데 밭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대가 높지 않고 밭들 사이사이 작은 나무 숲들이 보입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초등학교도 보이고 홍북 읍사무소도 지척에 보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을 실제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는 묵전입니다.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도로보다는 조금 낮은 형상이군요. 반대편으로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시야는 좋습니다. 내포 신도시도 한눈에 보이는군요.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초등학교는 길 건너에 있습니다. 읍사무소도 도보로 5분 이내에 가능한 거리이고요. 내포 신도시는 차량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초입까지 도보로 15분 내외면 도달 가능합니다. 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도 차량 15분 내외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이 토지는 전체 면적 6,455평방미터, 약 1,953평으로 임야 총 3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 생활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전기, 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 없으며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와 접해 있으므로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곳의 매매가는 평당 90만원, 전체 17억 5,770만원입니다. 인근에 내포 신도시를 배후로 두고 있는 이점을 살려 원룸과 빌라들이 들어선 곳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심 외곽에 가든형 식당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